어디서 보여주고 싶거든. 네, 그렇죠. 네. 맞아요. 그 말 맞아요. 아이를 볼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이 왔습니다. 한 시간의 면회가 엄마들에겐 짧기만 합니다. 손 씻으시는 게 엄청 바빠 보이세요. 우니까. 안 울어요? 애기 우니까. 마음은 급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. 세상에 적응할 준비를 마치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이죠. 온종일 기다렸던 모자가 드디어 상봉했습니다. 결혼 10년 만에 얻은 아들. 네, 아이하는 거 얼른 좋아져서 먹자. 아직지 언니나? 얼마나 자주 오세요? 매일 와요. 좀 먹어볼까? 매일? 예. 한 번. 아, 아침 저녁으로. 아침 두 번. 예. 아니야.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봐. 아, 집은 먼데, 예. 이모네 집에서 다니고 있어서. 원래 되게 멀지? 지네요. 지네요. 태어난 지 80일 만에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기. 아기 많이 좋아진 거예요, 지금? 좋아진 건데, 아직 수술 해야 돼요. 어디가 아파요? 장이요. 장이요? 예. 기적이 바람인데.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어 엄마 마음은 더 아픕니다. 현대의학의 생존 한계를 뛰어넘은 아기가 있습니다. 네. 보셨다가 보셨어요? 잉태된 지 21주 5일. 다섯 달 만에 490g으로 태어난 은혜. 네. 잘 있었어. 엄마가 힘내 설레지? 네, 엄마랑 태 운동하자. 응? 첫째요. 첫째 딸. 네. 결혼한 지 13년 만에 왔어요. 결혼한 지 13년 만에. 네. 어떻게 엄마 비밀 다 폭로하네. 엄마는 시험관하기 시술로 어렵게 첫 딸을 얻었습니다. 13년 만이면 정말 귀한 딸인데요. 네. 귀해요. 다 귀하죠. 1년에 낳았어도 귀하고. 고맙고 소중한 딸이죠. 엄마한테 와서 고마워, 언니야. 아유, 졸려라. 은혜가 엄마를 만난 지 오늘로 151일째. 에이, 졸려라. 21주 5일 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마 빨리 태어났어요. 세상 구경 빨리 하고 싶은가 보네. 세상 바퀴 구경하고 싶어. 기적이에요, 기적. 임신하면 다 애기들이 40주 채워서 나는 줄 알았거든요.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은혜가 태어나게 돼서 원래는 쌍둥이였었거든요. 한 아이는 62일 있다가 하나님 품에 갔어요.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겠죠.